오케이. 자, 레드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 레드 1의 방정식. 그래서 반반씩. 그래서 오늘은 16번 유형까지만 일단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좀 과제를 못했다? 그럼 이거는 다음 주 일요일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주 일요일 과제? 아, 이따 끝나기 전에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해야 될 과제도 알려줄게. 전해줄까? 거기에 이제 요거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레드 2-1번이야. 야, 받아. 문제. 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이 서로 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 원의 접점이 나타내는 도형. 즉, 두 원의 접점의 자취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 잠깐 보세요. X, 아이고. 보세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서로 접해서 만나는 접점의 자취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자취 문제 항상 그렇잖아.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는 거야? P점의 좌표를 얘를 X, Y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간다. 야, 이 점의 좌표 Y좌표가 1인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A, 1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A값의 범위를 생각해보면 야,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겠어? 지금 두 원이 1사분면 위에 있는 두 원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원이 이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원이 가장 왼쪽에 있는 상황도 중심 좌표가 1이잖아. 그러니까 A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좌표가 1인 건 확실하니까 1,B라고 놓고 보면 B값도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요거 인정해 줘야 돼. 두 원이 다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이니까. 괜찮겠냐? 가겠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현재 원하는 X, Y는 이 원과 이 점의 중점이지? 그래서 X는 어떻게 구하니? 2분의 A 더하기 1로. 그럼 Y값은 어떻게 구하니? 자, 2분의 B 더하기 1로. 근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바로 보다 이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2가 된다는 사실만 현재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X좌표 차이 A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자, Y좌표 차이 자, B 빼기 1의 제곱은 얼마? 4가 돼줘야 되고 그럼 내가 얘를 A하고 B라고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A, 2X 빼기 1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2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4가 되게 돼서 아, X 빼기 1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이 1이 되는 그놈은 1,1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A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값도 1보다 크고 Y값도 1보다 크고 그래서 걔를 만족하는 자취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4분면만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 자,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 봐야 돼. 자, 1-2번. 아, 2-1번.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야, 어디 멸치볶음 냄새 나지 않냐? 건아. 멸치볶음 냄새. 내가 볼 때 여기 밑에 빌라에서 멸치를 지금 볶고 있는 것 같아. 멸치볶음. 맛있겠다. 그지? 멸치볶음 냄새 나지? 그런 거 같지, 그지? 개코거든, 개코. 멸치볶음. 들기름을 넣었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4-1번 문제. 먹고 살기 힘들지? 17살짜리 웃기느라고 38살짜리가 뭐 하는 겁니까? 자, 볼게. 야, 원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야, 원과 원이 만나는 두 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방법이 아마 지난번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던 것 같아. 자, 여기 봐봐.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원과 원이 만나는 교점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거 첫 번째 상황 정리해.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해야 돼. 이래야지 원과 원이 만나는 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될 수 있어. 아니면 교점이라는 게 이 작은 원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작은 원에 포함된 점 중에 가장 먼 점 뭐야? 지름의 양 끝이잖아. 그래서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이게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미지수의 범위에 따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원의식에서 두 번째 원의식을 뺀 공통연의식을 한번 구해볼까? 자, 첫 번째 원의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4y에 더하기 4는 0이라는 놈. 두 번째 원은 x제곱에 더하기 2kx에 더하기 k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빼기 4라는 놈. 그래서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뺀 공통현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점에서 맞는다 했으니까 뺀 식이 공통현이죠. 그 얘 사이를 빼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얘 사이 빼면 자 2x에서 요거 빼니까 2로 묶으면 1 빼기 k만큼 x에다가 자 빼주면 마이너스 4y에다가 자 빼주면 k제곱에다가 빼주면 더하기 8이라고 하는 놈이 자 두 원 중에 작은 원은 누구죠? 두 원 중에 작은 원은 누구죠? 첫 번째 원이죠. 첫 번째 원 완전제곱 만들면 반지름 길이 1이거든. 그래서 이놈이 이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2를 지날 수 있느냐.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고 y 대신에 이 집어넣은 근데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엄청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니네 학교 나오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넉근이 드는 문제야. 이 정도 문제면. 야 그러면 정리해볼게. k제곱에다가 너 전개 좀 해봐라.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k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8이 0이야? 그럼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요거 퉁치고 사라지고 더하기는 0이라 아 망했네. 허근이네. 근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두 원의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 없다. 그러면 세컨드. 자, 두 번째로 들어가줘야 돼. 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보세요. 자, 원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수 없는 상황. 자, 보세요. 야, 지금 이미 큰 원의 반지름 길이는 2라고 결정이 돼 있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결정이 돼 있으니까 공통현의 길이가 커지려면 이 길이는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작아져야겠지? 왜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할 때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는데 이게 커지려면 얘는 작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첫 번째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뭐 해야 된다?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해석해 주셔야 된다.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해석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너의 중심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2. 나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k,0.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k값이 얼마인 상황이다? 자 1이 되는 상황이. 왜냐면 x좌표가 똑같아야지만 최소가 되니까. 물론 여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한 k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k값은 자 1. 아 얘랑 얘랑 같으면 k값이 1이죠. 자 k값이 1이 될 때 바로 떨어진 거리의 값은 최소 대신 공통현의 길이는 최대가 되게 된다. 자 한 문제인데 묵직하죠. 오히려 사실 이 문제가 더 쉽지 않았을까? 자체 많이 했던 건데 저런 문제 좀 생소하지. 야 원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 x좌표도 미지수가 있고 y좌표 미지수 있으면 원이 좀 자유롭게 도달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불가능. 그럼 그 다음 과정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중심과 중심 사이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돼야지만이 공통현의 길이가 거꾸로 최대가 된다. 자,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거야. 자, 솔직히 이런 문제 들으면 그런 생각 들 거야. 내가 과연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맞힐 수 있을까? 그지? 연습하는 거지 뭐. 자, 일단은 안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고 나온다면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기억하는 사람은 맞출 거야. 근데 기억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을 거야.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7-1번 문제 보도록 할게. 뭐 7-1번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아닌가? 자, 7-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쭉.
야, 다시번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개인적으로 푼 사람 궁금한 거 개인 질문 하라 그랬어. 자, 7-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원이 직선 위에 있어. 근데 1사분면에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데 Y축에 잘린 현의 길이가 4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야, 어렵지 않아.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인 즉 Y는 마이너스 X에 어? 마이너스 X에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A,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이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 했으니까 근데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에 접하게 그림을 그렸죠. 됐니? 근데 이 원이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4가 되게 된다면 과연 중심 좌표는 얼마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느냐. 안 어려울 것 같은데? 피터 치면 돼. 야, 그림을 볼게. 이 길이 2야. 접하잖아.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의 절대값. 근데 얘가 지금 현재 1,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반지름이야. 그냥 1, 4분면에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U. 그럼 얘하고 얘 거리는 이 점의 X좌표니까 A. 그래서 피타고라 쳐주면 A값 나오네요. 푸시면 돼. 험하게 푼다 뭐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게 풀 수 있겠지. 식으로 해결하면 빡세지만. 자, 다음 10-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치. 아, 김치가 아니라 멸치볶음. 맛있겠다. 멸치볶음. 아, 웃겨가지고. 아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어서.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니? 혹시 쟁반짜장 얘기했나 내가? 점심에 해물 쟁반짜장을 시켜 먹었어. 배달시켜 먹었거든? 근데 이제 먹으니까 아, 이거 맛있네? 그러니까 또 애들 생각 나가지고 야, 나 행변 잘 찍어 먹었더니 내가 카톡 보냈는데 문자가 바로 중국집 문자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시킨 거야. 중국집을. 그래서 뭐 시켰어? 하고 물어봤더니 해물 쟁반짜장 시켰대. 야, 역시 우린 부부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 이제 탕수육이랑 같이 이렇게 먹었다 하더라고. 근데 아들이 엄청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밥은 잘 안 먹는데 먹는 거니까 하,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나 보네. 키키키 했더니 집안일 파업하겠다고. 집안일 파업하겠다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안 하겠다고 자기 파업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라는 이모티콘을 보냈죠. 울면서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이지. 이모티콘 보내줬어. 야, 쇼핑 하나 해라. 내가 미안하니까. 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세 가지 원이 지금 현재 접해 있는 상황이고 AB에 접하는 그 원의 직선식이 지금 현재 궁금하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 야, 근데 신기하지 않냐? 해물 쟁장빠장이 그게 메뉴 중에 여러 가지. 아니, 중국집을 선택한 것도 우연인데 메뉴까지 똑같더라고. 자, 어쩌라고 그제? 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여기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해. 자, 여기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뭐 위에 게 좀 약간 작아 보이지만 기분 탓이야. 자,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야, 근데 이거 기울기 혹시 알 수 없을까? 루트 3. 왜 그럴까? 원의 중심하고 이거 연결하면 이거 정삼각형인데 얘가 60도거든. 아까 기울기는 탄젠트라며?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한데 여기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거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x?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인 1,1하고 의 떨어진 거리 공식을 사용한 것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K값 계산해 주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인 걸 알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지. 알아야 돼. 넘어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얼마 안 남았어. 20분 남았어. 20분 남았어. 야, 11번 문제. 원과 직선이 만나는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내가 무슨 얘기 할지 지호는 알 것 같은 표정인 것 같아. 둘레 있었죠. 자, 이 원은요.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야. 자, 2,1을 기준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3인 원인데 얘하고 y는 kx가 만나는데 알겠지만 이거 항상 어떤 점을 지나냐면 0,0을 지납니다. 근데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는 루트 5. 반지름보다 작죠? 그 얘기는 이 중심 내부에
0,0이라는 점이 있고 나는 항상 0,0을 지나.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현의 길이. 근데 그 길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지름이겠죠. 반지름 길이 3이니까 최대값은 6이겠죠? 자, 최소값은 요거랑 수직이 되는 상황. 자, 여러 번 봐면 익숙해질 거야. 풀었던 문제지만 열심히 풀어주는 이유는 그런 이유거든. 많이 보면 익숙해져. 자, 점과 점 사이 떨어진 거리 루트 5. 이 원의 고유한 성질인 반지름 길이 3. 그럼 피타고라스로 2. 저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최소값은 바로 4가 되게 된다. 그럼 또 자연수인 거의 개수를 구해라. 뭐 그런 식으로 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겠지. 뭐. 아까 했던 문제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1번에 1번이었습니다. 세 문제밖에 안 남았네. 아, 이러면 곤란한데. 안 곤란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12번에 1번. 자, 12번에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원에 y는 x와의 교점을 ab라 했을 때 oa와 ob의 길이의 곱은 일정한데, 자, 요거 한번 잠깐 식정리만 할게. 자, 우리 아까 왜 기출회고백 문제 풀이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 내가 원인데 원 밖에 한 점 p에 대해서 접선을 딱 그고, 접선 힘들어 죽겠는데 원 여러 번 그리게 하고 있어. 아, 원도 잘 안 그려져. 자, 여기 잠깐 볼게. 원 외부에서 그은 접점의 좌표를 t라 하고 얘를 지나는 임의의 결의를 a하고 b라고 한다면 정리해야 돼. 왜냐면 이거 원 성질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나와. 아까처럼. 그래서 pt의 길이의 제곱은 pa 곱하기 자 pb라고 하는 자 이런 닮음과 관련된 공식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박력 정리라고 해가지고 원에서 만나는 두 임의의 직선 가운데 p 요거 a 요거 b 요거 c 요거 d라 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연결하면 닮음 또 해가지고 또 어떤 게 성립하냐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를 곱한 것이 자 PC의 길이하고 PD의 길이를 곱한 것과 일치하게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박력정리라는 거야. 이런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갑자기 왜 설명했냐. 이것만 하면 이 문제는 겁나 쉬운 문제가 돼버리거든. 한 줄이면 끝나거든. 갈게. 12번에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건 개념이고 야 지금 이놈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2번에 1번이야. 자, 얘네들 12번에 1번 고고싱. 야 이게 뭐야. 이게 좀 자 다 보면은 야 x-2의 제곱에 아 진짜 배고프다. y 플러스 1의 제곱이 26이라고 하는 원이 있었어. 그래서 이 원은 이렇게 원을 지나고 이 원은 원점을 포함하는 자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되어 있었어.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원점을 지나는 어떠한 y는 ax에 대해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 거야. 근데 이 길이는 그러면 이걸로 구해도 되는 거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거 뭐야? x를 편이야.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1이 26이라고 하는 넘기면 25 그럼 x 빼기 2에 제곱이 25니까 얘가 5가 되거나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이 값은 7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3이고 요거 7이니까 아 그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곱은 언제나 21로 그 값이 일정하다. 완전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12번에 1번에서는 요 내용도 같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만약에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푸나 이걸. 연립해가지고 그 길이 구하고 불가능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원에 관한 성질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 실제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왜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기억나냐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정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거 중심지나 뭐 해가지고 막 이거 기억나지 이 문제. 이것도 원의 성질 이용했잖아. 원의 성질. 그런 거야.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두 문제 남겨뒀는데 15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 신기하지? 이런 문제 보면은.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수학을 잘해 하고 잘난 척용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들 다 그래. 실제로 이 근처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거든. 어려운 것만. 이 레드라는 책 자체가 각 그 시험 문제 중에 더러운 거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뭐 이런 거 모아놓은 거라. 야, 15번에 1번 가장.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 중에 이렇게 레드보다 어려운 문제집이 있을까? 내가 시험 중에 있는 문제집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레벨이 되게 많고 내가 알기로는 고1반이 한 40반이 돼요. 근데 이 책을 쓰는 반이 6번밖에 안 돼. 이 레드란 책을 쓰는 반이 6번밖에 안 돼. 0.5A 2반이랑 0.5B 4반. 물론 GA에서 쓰는 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규로 편성되는 반이 여기 6번밖에 안 돼. 40반 중에. 그러니까 어려운 책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하고 시험 보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애들이야. 15번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쩌라고 그제? 야. 에이 15번에 1번. 얘하고 얘의 두 교점을 AB라 했을 때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M값을 구하시오. 갈까요? 야, 난 할게. 아, 진짜 배고프다. 야,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5야. 근데 얘가 Y는 MX하고 만난대. 그럼 Y는 MX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면 0,0을 지나게 되고 자, 떨어진 거리 구하면 루트 13 반지름은 한참 작죠? 그래서 0,0이란 점은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만드는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m. 야, 그러면 얘랑 연결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면 되겠죠. 정답은 3분의 2. n까지 3분의 2가 돼야 만나는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된다.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 문제는 아니면 어려운 문제 풀면 알겠지만 이 원의 문제를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달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16번의 1번 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해결할게. 자, 원하고 직선이 만드는 이 도형과 그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달라. 뭐 사실 그림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 원이야. 나 직선이야.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요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정삼각형으로 생겼다고 정삼각형이 아니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갈게요. 이 직선식은 x 빼기 y는 0이고 이 원의 중심은 지금 현재 4,0이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 계산하면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 2 루트 2. 자, 요 길이는 얼마다? 2 루트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원의 고유한 성질인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보니까 그럼 이 길이 1이죠. 끝난 거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 나오죠. 정답은 2 루트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까지. 뿅!